제가 오늘 이야기해 볼 책은 한국 문학의 레전설 김승옥 작가의 무진기행입니다. 문학동네에서 한국 문학 전집이라고 전집 20권짜리를 출간을 했는데 1번이 김승옥이에요. 가장 널리 알려진 무진기행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생명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발간됐습니다. 2014년도에 나왔으니까 올해로 한 4년째 됐네요. 네, 이게 양장본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질이 좋습니다. 양장본이 읽을 때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책 자체가. 생명연습은 이제 김승옥 작가의 이제 등단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읽어봤을 때 그렇게 큰 흥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무진기행입니다. 단편집 책 이름이 생명연습이라서 한번 읽어보려고 읽어봤지만 저한테는 좀잘안 맞더라고요. 또 무진기행 말고도 유명한 게 서울 1964년 겨울도 아주 유명하죠. 이게 왜 유명하냐면 교과서에서 저는 이걸 봤어요. 교과서에 실려있던 거를 봐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두 편을 뽑는다면 무진기행과 서울 1964년의 겨울 두편 정도를 꼽고 싶네요. 맨 처음에 제가 무진기행을 읽었을 때 별로 그렇게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한국 작가, 한국 문학은 왠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고 가난이라던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어서 가뜩이나 이게 경제가 어려워 죽겠는데 저는 이제 IMF를 이제 초등학교 때 겪은 세대니까 아, 왜 이렇게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계속 문학에서 하나. 그냥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잘안 돼서 한국 문학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 한몇달 전쯤에 무진기행을 한번더 읽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무진기행을 읽고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다 해서 대충 한 10번 정도 읽은 것 같네요, 무진기행을. 읽을 때마다 근데 너무 좋다라는 게 느껴져요. 다른 소설은 정말 한번 읽기도 힘든 게 있고, 단편 소설 같은 경우에도 좋아도 한 두세 번 읽다 보면은 더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무진기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해서 필사도 하고, 컴퓨터 자판으로 했어요. 그냥 무진기행 손으로 쓰다가, 아,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무진으로 가는 버스 이제 시작하죠? 근데 이게 제 인내심이 얼마 못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 아, 그래도 꽤 썼네요. 어디까지 썼나? 예. 반은 좀 넘게 쓴것 같네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워드로 처음부터 다시 하니까 금방 썼어요. 무진기행은 필사로 되게 유명한 소설이기도 하죠. 작가를 지망하시는 분들은 거의 필수 코스고 작가를 지망하시지 않더라도 뭐 일반인 뭐 그냥 필사할 수 있죠. 그래서 필사책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필사로 유명한 책이고 좋은 소설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문장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낯간지러운 문장도 나오고 너무 긴 문장이 나와서 약간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일본 번역 소설을 읽는 듯한 약간 그런 문장도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좋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레전설로 불려지는 작품이 아닌가 싶네요. 자,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인공 희중이라는 남자가 무진에서 겪는 3일 동안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입니다. 근데 왜 무진이냐면 희중의 고향이기도 하고 자신이 어떤 책임이나 의무로부터 회피하는 공간으로 쓰였던 장소가 이 무진이거든요. 이번에도 무진을 3일 동안 있으면서 그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는 공간으로 쓰입니다. 이 소설의 첫 장면이 되게 좋아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무진으로 가면서 6월에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 떠드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나오죠. 그 매개체로 쓰인 게 뭐냐면 안개예요. 무진에 있는 안개. 실제로 순천을 배경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순천이 그렇게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위키백과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어차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책임도 상실되는 거죠. 자기의 이런 무기력함을 잘 드러내는 소재로 안개라는 소재를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 안개에 대한 표현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진에 도착한 희중은 그 이모님 댁에 머물게 돼요. 그러면서 무진중학교 후배인 박과 동기인 조 그리고 박의 직장 동료인 인숙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 명 모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두 희중의 어떻게 보면 그림자죠. 자기의 모습을 조금씩 표현하고 있는 그림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진중학교 동기인 조는 행정고시에 패스해가지고 세무서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물로 표현이 됐어요. 제 생각에 이 조가 상징하는 거는 희중 안에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속물 근성이죠. 되게 부자 잘난 이제 아내를 만나서 출세하게 된 자기가 예전에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잘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박은 순수한 청년이에요. 문학을 사랑하는 순수한 청년이면서 이제 교사죠. 예전에는 박이 이 희중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해요. 왜냐면 희중도 예전에는 책을 많이 읽는 이제 문학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하고 이렇게 바빠가지고 책을 못 읽는 거죠. 박은 과거의 희중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문학 청년이었던 그런 순간, 순수했던 속물과는 정반대에 있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희중 안에는 순수한 문학 청년이었던 박과 정말 속물적인 이 조가 이제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어느 한쪽을 마냥 긍정적이거나 마냥 안 좋게만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죠. 그리고 또 재밌는 인물이 인숙이라는 여자 선생님이에요. 이제 박의 직장 동료이고 음악 선생님인데 이 사람은 희중이 어떤 마음을 나타내냐면 막 도망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어떤 곳으로부터 그냥 마냥 도망가고 싶고 그냥 운명에 그냥 내던져버리고 싶은 약간 그런 욕망. 안개 속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놔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 있잖아요. 도망가고 싶은. 근데 거기라고 딱히 뭐 그렇게 좋고 어떤 기회가 많고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희중한테도 자기를 데리고 서울로 가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서울에 가면은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없는 거를 알지만 이 무진에는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재미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희중은 어떻게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냐면 이미 희중은 무진에 있다가 서울로 와봤잖아요. 그렇게 와보니까 딱히 그렇게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무진은 무진대로의 나름 도망치고 싶은 곳이었고 벗어나고 싶은 곳이었는데 서울도 서울 나름대로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이유가 항상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이런 안개라는 상황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안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에 빠져 있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희중의 마음이라던가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지금 되게 오래된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세련됐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를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1권을 읽고 제가 리뷰를 했는데 아직도 지금 읽고 있거든요.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문학동네판으로 1권을 읽었고 2, 3권은 지금 3권째 읽고 있는데 2, 3권은 이제 문학동네 아니가 뭐야 미눔사판으로 읽고 있어요. 저는 김승옥의 이 무진기행과
톨스토이의 이제 안나 카레니나에 굉장히 비슷한 지점을 많이 느꼈고, 김승옥 작가가 톨스토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겠죠. 저는 진짜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점에서 그랬냐면은, 인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인옥의 성격이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지를 않고 이런 말을 해요. 인옥이 주인공 희중한테 되게 관심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직장 동료인 박한테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뭘 물어보냐면 희중의 혈액형을 물어봐요. 혈액형.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누구 만났을 때 혈액형 이런 거잘안 물어보는데 혈액형 물어보면 이제 그 인신매매 뭐 이런 거죠. 뭐 O형은 성격이 어떻고 A형은 성격이 어떻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소설 쓰였을 때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희중은 아, 이런 사람이구나. 혈액형과 별자리로 아, 이 사람의 뭐 성격이라던가 이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대사 몇 줄로 이렇게 막 보여주거든요. 그런 지점이 안나 카레니나를 읽으면서도 제가 톨스토이가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런 지점이 또 나오는 게 여기서 자기 이제 무진중학교 동기인 조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전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어떤 손금이 있으면은 되게 성공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 손금을 계속 열심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조는 이런 말에 가장 감동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설명을 해요. 이게 너무나도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에 되게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그런 이미지가 있죠. 아, 되게 이런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놨어요. 제가 안나 카레니나 그 리뷰할 때도 카레닌 맨 처음 부분에 카레닌의 성격을 설명하지 않고 카레닌의 꿈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에서 카레닌의 성격이라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카레닌이 엉뚱한 행동을 할 거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게 있다고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에서도 어떤 진짜 생각의 흐름대로 막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갑자기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막 해요. 갑자기 막 장면이 막 바뀌고 막 그러는데 무진기행에서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버스 터미널 앞에서 미친 여자를 만났는데 그 미친 여자가 내 과거의 기억을 확 끌어잡아 당겨주었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되게 그냥 되게 생뚱맞게 그렇게 해서 과거에 이렇게 전쟁 때 피난 내려온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과거에 자기가 그 골방에 갇혀서 어머니의 감시에 갇혀서 지내던 그 시절에 이렇게 글을 써요. 일기를 써요. 엄마한테 실제로 보여주진 않고 어머니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러이러해서 제가 미칠 것 같으니 만약에 제가 진짜 미치면 이 일기를 참고해서 한번 치료해 보세요라는 글을 남겨요. 결국에는 이제 그 자기가 미칠 것 같은 상황과 터미널에서 봤던 미친 여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소설에서는 이런 걸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 생각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거를 글로 표현하기는 되게 옮겨 담기는 되게 어렵죠. 글이라는 거는 뭔가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고 사건 순서대로 흘러가는데 이 무진기행에서는 생각의 의식의 흐름대로 적히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이야기가 딱 이제 옆길로 새지 않고 정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소설이 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겠다라는 거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완전히 소설 속으로 이제 빠져들게끔 만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이 한국 소설의 레전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측이 되면은 처음에는 한번 읽을 때는 따라가기 되게 좋은데 이거 여러 번 읽으면은 그게 지루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번 읽어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생각할 부분도 너무 많고 사람의 그런 도망치고 싶은 심리, 도망쳐봤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허탈감이지만 거기서 분명 얻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너무 잘 표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이 문학동네에서 나온
한국 문학 전집 요거를 빌려서 읽으시든지 아니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사서 읽어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괜히 1번이 아닐 거예요. 1번이 이 김승욱 작가의 책인 거는 김승욱 작가의 작품이 좋고 김승욱 작가가 이제 후대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번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오늘 리뷰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